첫 소식입니다. 출산 과정에서 갓 태어난 신생아 이마에 날카로운 물건을 베인 흉터가 생겼습니다. 네, 제왕절개 과정에서 수술칼에 의해 생긴 가능성이 높은데 정작 병원은 보상 대신 소송하라며 나몰라라고 있어 부모들만 몇 년째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. 최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. 갓 태어난 아기의 이마에 날카로운 칼에 베인 듯한 상처가 있습니다. 길이만 2cm고 출혈 흔적도 보입니다. 40대 A씨는 지난 2021년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직후 딸의 얼굴에 난 상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. 그런데 병원 측은 큰 문제는 아니라고 설명합니다. 오히려 금방 해결될 거라며 안심시킵니다. 하지만 상처가 아물지 않자 A씨는 1년 뒤 대학병원 두 곳을 찾아갔습니다. 제왕절개 도중 칼에 의한 상처가 났을 것으로 보이며 완치는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. 진단서를 들고 다시 산부인과를 찾아갔지만 후속 조치는 없었습니다. 병원 측 보험사에서도 보상액으로 1,270만 원을 산정했지만 병원은 보상을 거부했습니다. 문제는 집도인은 보험 처리 의사를 밝혔지만 병원의 다른 동업의사 3명이 소송으로 가자는 입장이라는 점입니다. 현재 수술을 집도한 의사 B 씨는 수술 병원을 떠나 다른 곳에서 병원을 개원한 상황이라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. 예상에서 막 마무리 짓자고 했고 저쪽에서 뭐 하겠다. 그런데 이걸 지금 우리가 못하는 게 우리가 빠져나왔기 때문에 보험사에다 요청을 못해요. 청구를 못해요. 저쪽 병원에서 청구해야지. 피해 부모는 소송을 진행한다면 보상액보다 소송 비용이 더 많이 들게 됐습니다. 금액이 크지 않은데 병원사비가 계속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고 병원비로도 이제 여러 번 나갔고 하니까 이 총 금액이 지금 해봐야 얼마 되지 않는 상황에서 병사 인사까지 다 해버리면 A씨는 보험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병원과 집도의 B씨 등을 의료과실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예정입니다. KNN 최혁규입니다.